최고는 결국 광고로 귀결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. 그리고 좀 이번에 네이버 실적을 보다 좀 특이했던 게 그 인플루언서 콘텐츠량이 전년 대비 19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 요새 제일 핫한 SNS가 뭔지 아세요? SNS요? 네. 그러니까 SNS 플랫폼? 예. 네. 인스타는 MG세대 기준 이제 아닐 것 같고 네. 틱톡 내지는 스냅챗? 제 질문자의 의도 네이버 블로그입니다. 에? 의외죠. 네이버 블로그가 제일 핫하다고요? 예. 무슨 전혀 이해가 안 가시죠. 15년 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. 지난해 네이버 콘텐츠 블로그 콘텐츠가 예. 3억 개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50%가 늘었어요. 네이버 블로그가? 역대 최고치. 신규 블로그가 200만 개가 늘었고 그 200만 개 중에 70%가 MZ세대예요. 그리고 10대와 20대가 전체 사용자의 44%. 네이버 블로그에? 예. 전혀 이해 안 가시죠. 전혀 낯설죠. 이게 요새 MZ세대들이 인스타에다가 뭔가 좀 럭셔리하고 그런 거 올리는 거 그런 거 허영심 막 쩔어가지고 막 뭐지 플렉스하고 이런 거 되게 유치하다 그래요. 아 그걸, 그래요? 아 유치해. 재미없어. 요즘에 진짜 핫하고 쿨한 거는 정말 소소한 일상을 기록하는 거. 뭐 나 오늘 하루 일기 뭐 나 오늘 이거 했음. 뭐 이거 먹었음. 뭐 이거 이게 좋음. 뭐 이런 거 쓰는 거. 진짜요? 나 오늘 다이어트 며칠째. 나 영어 단어 50일째 외웠음. 그걸 블로그에 한다고? 예. 와, 그래 이거 너무 전혀 이해 안 가시죠. 이거 진짜 얼마나 핫하냐면 예전에 네이버에서 이거 조금 지난 얘기인데 네이버에서 일기 챌린지라 그래서 뭐 하루 일기 쓰면 얼마 뭐 5일 일기 쓰면 얼마 2주 일기 쓰면 얼마 해가지고 뭐 한 5천 원 정도 주는 캠페인 했었거든요. 네이버가? 예. 아. 근데 거의 한 3일 만에 끝났어요. 10대들이 너무 좋아해. 다 해요. 매일매일 챌린지. 네이버 블로그가 젊은 우리만 해도 좀 약간 좀 올드하다는 느낌인데 그게 전혀 아닌 모양이죠. 그러니까 우리의 올드했던 시대가 있고 네. 그 시대가 점점 가벼워지면서 인스타그램이 제일 핫했던 때가 있고 네. 지금의 또 젊은 세대들은 그거는 또 유치하다고 하루하루 기록하는 뭐 요새 열풍타 이런 거 되게 인기잖아요. 조금 지났는데 열풍타도 열심히 공부하는 거. 네네네. 그런 어플도 있어요. 우리 다 같이 공부하는 어플. 혼자 공부하는데 어플 켜놓고서 너도 나도 다 각자 공부하는데 그걸 네. 그냥 서로 같이 공부하는 거.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광고성을 이런 것도 굉장히 많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로 늘었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는 건 확실하네요. 그죠? 그리고 확실한 거는 네. 우리 세대는 블로그 안 해요. 아시죠? 예, 네, 그건 저도 안 해요. 예, 오히려 10대, 20대가 이렇게 많이 한다니까요. 야, 신기하네. 이게 되게 신기,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. 그러니까 미디어 이용 트렌드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것이 작년에 되게 극단적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네이버 블로그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. 아, 그래요. 네이버 예, 그 블로그. 트렌드를 보면 맛집 일상이 가장 많이 언급됐던 주제고 네. 3위가 경제였어요. 아, 그래요? 예, MZ 세대가 경제 콘텐츠 재테크 공부하는 거 엄청나게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해보면은 맨날 아저씨들. 네. 여기도 대부분 연배 많으신 분들. 뭐 그렇게 추정하지 마세요. 자, MZ세대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아, 계신가요? 자, 손 한번 들어보시고. 네. 네. 그리고 MZ세대가 워낙 블로그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네, 네. 여기서 제일 중요, 여기 또 중요했던 키워드가 MBTI. 아, 그건 진짜 요즘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네. 김프로님, 정프로님 MBTI는? 저 하도 할부라고 그래갖고 했는데 네. INTP인가?